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설교 두 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장이고 사실 설교할 내용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설교 준비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너무 뻔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만 하며 살자. 뭐 설교 안 들어도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내용이죠. 그래서 설교하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고 정말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랬으면 벌써 됐죠. 그렇죠? 벌써 사랑에 대한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뭐 변화될 거라면 벌써 됐죠. 변화되지 않는 설교를 또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본성은 굉장히 악합니다. 누구나 다 근본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고 사랑받는 건 좋은데 사랑하는 건 싫고 시기 질투가 너무 많습니다. 용서는 어지간히 안 되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원수 사랑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더라도 그때뿐이지 곧 지나고 나면 다시 그 본성으로 돌아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이런 형편에 있는데 또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일이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성경은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마른 뼈만 가득한 골짜기에 그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 안에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선포했더니 그들이 군대가 되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오늘도 사랑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셨다면 이제는 사랑만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의 가정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우지 못할 교회, 시험된 교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도 다 변화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 하나 제대로 지키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나라 문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게 사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사랑만 끝까지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한평생 열심히 살고 붙잡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다 없어져 버린다면 그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말이에요. 진짜 끝까지 남는 거 붙잡고 살아야지. 그게 사랑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뭘 붙잡고 있든지 끝까지 남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보는 것하고 어른이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10절에 11절에 보면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이만 먹지 말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이 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나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운동장 꽤 커 보였는데 나이 들어서 고향에 가서 그 초등학교 가보니까 이 동네 놀이터 같은 조그만 운동장이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죠.
어린아이가 보는 것과 어른이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인 사람은 돈이 제일이고 세상 성공이 제일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제일이고 집 커야 좋고 차가 커야 좋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하게 되면 그러면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고 진짜 귀한 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3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모든 죄 사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에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소망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하지만 으뜸은 사랑이라고 했는 무슨 뜻인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 소망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망은 가짜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자기 목자가 되시는 걸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진 게 있냐 없냐 상관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인데 내가 죽일 수는 없다. 그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은 여전히 개인적으로 사울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날을 눈이 열리고 나면 미워하고 싸울 사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할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용서 못한 것, 사랑 못하고 산 것뿐입니다. 소망의 눈이 뜨인 사람은 사랑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반드시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교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꼭 다섯 마디는 하고 죽어야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다섯 마디는 꼭 하고 죽어도 죽어야 됩니다. 그 말을 못하고 죽었다면 그러면 그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정말 저주 같은 삶, 정말 비참한 삶, 아쉬운 삶을 살고 만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 날이 올지 알고 나면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날을 모릅니다. 그래서 후회를 남기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가족들에게 용서해 주세요. 나도 당신 용서합니다. 감사했어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다섯 마디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끝나고 주님 앞에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바로 사랑하는 가족조차, 가까운 교우들조차 용서받지도 못했고 용서하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사랑하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덜컥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후회 안 남고 살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제일이다. 언제나 사랑이 제일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만이 수시로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야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사랑만 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숙제예요. 과연 정말 사랑만 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공부가 안 되는 아이에게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면 그건 그 아이 죽이는 거죠. 아주 술에 인이 박혀서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에게 술 마시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사지로 몰아가는 겁니다. 자기도 술 안 마시고 싶은데 그냥 어느 순간에 마시고 있는 거죠. 도박에 중독이 된 사람에게 도박하지 말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도 꼭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하라는 말, 사랑하라는 설교가 스트레스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진짜 복되게 살게 하려고 사랑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설교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 들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근데 여러분, 믿음을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안 될 것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이죠.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 잘못이죠. 되니까 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한다는 거. 사랑하게 되는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 시대, 그때 당시 로마 시대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요즘 거울과 달라요. 우리가 보아도 윤곽이 다 제대로 나오지 않고 희미하게 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님을 분명히 볼 날이 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볼 날이 오게 된 그때는 사랑하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희미하게 예수님을 알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신 건 알겠는데 바라보아지지는 않는 이런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희미하게 바라보는 것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건 아닌데 함께 계신 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에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전혀 의식이 안 되는 사람. 천차만별입니다. 예수님을 희미하게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지도록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지면 사랑이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사랑하는 게 달라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의식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가 사랑스럽지 않은가부터 따집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를 따집니다. 아, 그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러나 성경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묻지 않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나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이시니까 우리 같은 자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사랑할 만하다, 저 사람은 사랑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러니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오셨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굳은 마음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사랑에 대해서 그저 또 한 번 설교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 이제 마지막 듣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사랑하게 됐냐 안 됐냐 그것만 남는 것.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랑하게 되면 그는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 이렇게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사랑이 안 되면 그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사랑은 안 된다, 그런 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해외 집회 갔다가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집에 하루라도 좀 묵으시라고 권해서 그 권사님 댁에 가서 하루를 묵었어요. 참 집이 좋더라고요.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무거워요. 집은 너무 좋은데. 그 권사님 통해서 30년 이민생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셨던 분인데 미국 이민을 와서 사시는 동안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리고 참 성령의 체험을 강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교회도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 번 교회를 옮기시다가 지금은 소속된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어떤 교회에 제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권사님에게 이런 이런 교회 가세요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주님이 제 마음속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권사님께 어느 교회를 가시라고 제가 권하기 전에 한번 확인 한번 하고 싶습니다. 권사님 마음에 사랑이 제일이다 그런 생각이 분명하시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대답을 못하시더라. 그냥 가만히 계세요. 권사님, 분명히 성경에 읽으셨잖아요. 사랑이 제일이지.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몇 번을 물었는데도 대답을 얼버무리세요. 사랑이 제일이지. 그러면요, 적응 못할 교회 없어요. 어떤 교회 가서 도대체 누구와 신앙생활 하든지 결론은 사랑이 제일이야. 그러면 어떤 교회, 어떤 성도와 도대체 어떻게 갈라지고 헤어질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만 분명하게 받아들여도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정생활, 교회생활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니까요.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사랑이 제일이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도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계신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의논하고 결정을 하든지 항상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니까.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교회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갈라놓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참 훌륭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선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를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칭찬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무서운 책망을 하시면서 만약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아무리 훌륭하고 정말 칭찬 많이 받는 일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주님의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사랑이 제일이지. 여러분의 속회 공동체, 찬양대, 교회에 있는 모든 부서, 교회 학교, 어느 부서든지 항상 결론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지. 그렇게 되어야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길거리에 넘쳤어요. 그때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교회가 독일 교회를 재건하려고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때 독일 교회는 고민이었어요. 지금 길거리에는 고아와 과부들이 그냥 넘쳐납니다. 무너진 예배당 터 앞에라도 와서 어떻든지 뭔가를 좀 먹고 입고 살아야 되니까 도움을 요청해 와요. 근데 독일 교회 자체도 무너졌어요. 예배당을 어떻든지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 예배당부터 지어야 되냐, 고아와 과부부터 먹어야 되냐 고민하다가 우선은 예배드릴 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인들이 일단 모여야 그 다음 뭘 돕기라도 할 거 아니겠냐. 그래서 예배당 짓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예배당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고아와 과부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저렇게 나라와 여러 단체들이 그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다가 그 고아와 과부들이 다 예배당 앞에서 떠났어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질 않아요. 사랑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냐,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 놓치게 돼요. 우리 교회 아무리 크고 교인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필요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모든 일을 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이상 교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무서운 일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 이걸 부담으로 느끼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하면 큰일인데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실제로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차라리 오늘 이 설교 끝내고 그냥 의학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깔끔해요. 그죠? 아유, 자기가 설교해놓고 자기도 사랑을 못하네. 이런 부담 없잖아요. 설교 딱 잘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그러면 뭐 갈등도 없을 거고 그것 때문에 뭐 비난받을 일도 없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 어제 기도하는데 사랑만 하며 사는 게 너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냐? 사랑만 하며 사는 그 삶을 하루라도 살 수 있다는 게 너 얼마나 큰 애인지 모르냐? 그 말씀을 깨우쳐 주셨어요. 제 마음과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사랑만 하며 산다, 원수도 사랑한다, 그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이라니까요. 올해로 만 100세가 되시는 김형석 교수님, 그분이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100세의 인생을 사셨는데 어느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까? 그때 김형석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오래 살아보니까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 살던 때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 주었던 일, 사랑이 있는 고생,
그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100세를 살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고생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진 게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사랑만 하며 사는 거, 사랑이 제일이라고 결론 짓고 사는 거 절대 무거운 짐 아닙니다. 그건 진짜 말할 수 없이 복된 일이에요. 정말 영원히 남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 그건 그것밖에 없어요. 사랑만 하며 살았던 일. 누구도 늦지 않았어요. 더 귀한 건요,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다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진짜 내 마음에 임하셨다는 그거 하나만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안 계시고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안 계시고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니, 이걸 못해요 도대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고 계시다, 이 사실만 분명하게 믿으라.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들이 다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 저는 아주 황홀한 환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듣는 이들이 사실 결정해야 될 일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무언가 오늘 결정해야 될 일들, 내일 또 결정해야 될 일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결정을 이제 오직 사랑으로만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니까, 결론은 사랑이니까, 방향이 이제 분명해졌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인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 하며 살아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새번역성용으로 읽어드립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사랑만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오라고 하실 때까지. 이 땅에 그렇게 부흥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리고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사랑만 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만 하며 살게 되었다. 주님, 저에게서 그 간증이 나오게 해주소서. 예수 믿은 그 증거가 내게 그렇게 일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가정도 살고 우리가 교회를 일으키고 바로 세우고 그리고 세상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와